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깐 어디 갔다 와가지고 오랜만에 헤어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오늘은 촬영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쉬다가 여기 질문에 오늘 MBTI라고 돼 있는데 약간 TMI를 쳐야 되는데 오늘 MBTI 뭐 있는데 오늘의 TMI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오늘의 MBTI라고 적어주셨고 오늘의 TMI 오늘의 MBTI 해볼까? MB TI 오늘의 MBTI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MBTI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그냥 중간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언 단순한 복잡하고 참신한 좀 그런 것 같아. 설득력이 있다고 느낀다. 감정적으로 중간 깨끗하고 정돈돼 있다. 약 조금 아니다. 압박감이 심하면 평정심 중간 부담스러운 일이지 낯선 사람과 마감 직전에 완료하는 경우 없어. 이야기. 일정 목록 같은 체계화도 작은 그렇다. 아니 누가 오늘의 MBTI를 물어보셔가지고 오늘의 MBTI 검사하고 있습니다. 활동 계획 아니면 그치 일정 없이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뭘지 둘다 아니야. 새롭고 완전한 솔직함보다 세심함은 그렇다. 상황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그렇다. 이 일이 잘못되면 상상할 수 없다. 휴지의 집안일 먼저 아니야. 해야 할 일을 마지막 가지기를 두고 만다. 우리는 딜레마에 그렇다. 진실이 움직이면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 감정이다.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량과 결정 일관성 있게 유지합니다. 이미는 지금 둘다 아니야. 활기차고 외향적으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글쎄,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표현은 그렇다. 감정적인 인상과의 객관적인 조금의 계획 아니야. 불안함을 느끼는 전화 걸 들을 거는 그치. 방금 만난 사람과 이건 좀 어렵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를 최우선한다. 아니야, 오래전 실수를 그게 상상 미래 세상에도 아니야. 이거는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아니야, 감정이 뚫린다. 감정을 잃을 때 감정을 잃는 방법보다 용이하면서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쳐서 처리하는 편이다. 그치? 깊게 생각하는 거는 일은 아니다.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종종 추가 증거가 없이도 결과. 똑같이 나오는데요? INTP T 똑같이 나오네요. INTP T 똑같이 나옵니다. 60% 내향형, 79% 직관형, 53% 사고형. 오! F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53대 47이니까. 그리고 82% 탐구형, 65% 민감형 이래요. 인팁. 아직까지는 인팁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약간 이도 살짝 늘어. 아니야, 이가 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왜냐면 6대 4니까. T는 진짜 완전 T인 것 같아. 그리고 TF도 진짜 반반이네, 지금 TF가. 그리고 P는 진짜 완전 P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질문에 오늘의 MBTI가 있었는데, 오늘의 MBTI는 INTP입니다. 'Can you speak English?' 'Hi, I'm 재찬.' 오늘 점액추. 저 오늘 점심 그거 먹었어요. 포케. 근데 포케가 요즘 맛있단 말이야. 포케를 계속 먹는데 포케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 포케가 너무 비싸. 자, 포케가 너무 비싸요. 거기 내가 포케를 그 프로틴 스파이시 연어 포케를 먹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연어 추가하니까 그래서 뭐 18,000원? 18,000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제 포케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슥슥슥슥 해가지고 먹기가 좋아. 진짜 너무 비싸. 그러니까 한 끼에 18,000원 조금 부담스럽긴 해.
저도 막 옛날에 이제 밥한끼 약간 7,000원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한 끼에 보통 한 7,000원? 8,000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18,000원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부담스럽지. 놀려 하면서 웃겼던 에피소드. 아, 근데 이게 제가 놀려 본방을 잘못 봐요. 맨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촬영 중이어가지고 이제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클립으로 보고 하는데, 아, 진짜 웃겼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진짜 그거는, 아, 근데 정말 아쉬운 게 그때 메이킹 카메라가 없었어요. 메이킹이 없었던 날이어가지고 이제 정말 저는 그거는 꼭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 그냥 그 카메라로 찍었던 그 컷. 카메라로 찍었던 컷은 컷이라도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촬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잠깐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여유로워서 제가 체크인한 양 촬영이 좀 중요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씬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다가, 요새 또 열심히 먹어가지고, 살이 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행복했어, 그동안. 삼겹살도 먹고, 그래서 요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나와야 될 텐데 말이야. 여기 MBTI 있거든요. 우주의 미스터리. 논리술사는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미궁에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논리술사는 이름대로 논리와 이성에 집중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비논리적이고 비이상적인 감정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당황하곤 합니다. 맞아. 그렇다고 논리술사가 감정에 메마른 성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와 연인에게 감정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치? 맞아요. 정확합니다. 댓글에 효린이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효린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차나 오이 입으로 먹기, 코로 먹기. 이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질문일까? 오이 입으로 먹기, 코로 먹기. 이거는 당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걸까? 차라리 봐. 아, 좀 신박한 질문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당연히 입으로 먹기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은 똑같지 않을까? 요화정 유행인데 먹어봤냐고요? 아, 요화정 제가 시켜 먹은 적은 없고요. 제가 시켜 먹은 적은 없는데 이제 그냥 먹다 남은 거는 한입 먹어봤어요. 그냥 먹다 남은 거한입 먹어봤는데 그냥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던데요. 아, 근데 토핑이 없어가지고. 한입 먹어봤어요, 한 입. 머리 언제 자르고 싶냐고요? 저 진짜 기를 수 있는 최대한 많이 길러보려고요. 어차피 체크인 한양 촬영할 때는 머리가 딱히 그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 올리니까. 그래서 진짜 최대한 기를 만큼 많이 길러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정말 제가 데뷔하고 나서 계속 머리 길러보고 싶다, 머리 길러보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길러보고 싶을 때마다 뭐, 웹드라마 찍고, 길러보고 싶을 때마다 뭐 활동하고, 뭐 또, 놀아주는 여자 우리 집 찍고, 그래가지고, 길 타이밍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사극 찍으니까, 딱히 머리에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최대한 길러보려고요. 맞아, 머리 묶이는 정도까지 한번 길러보고 싶어. 근데 머리 묶는 걸 생각보다 별로 좋아하진 않던데? 내가 그래서 요즘 머리 길었잖아요. 그래서 머리 요렇게 해가지고 어때 하면 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구렛나루도 있잖아요. 여기랑 뒤에 머리 여기는 또 짧게 잘라야 돼. 여기 요렇게 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뚜껑은 뚜껑만 요렇게 기르고 여기 밑에는 또 짧게 잘라야 돼가지고
근데 나 요즘에 드라마 촬영하면서 사진 생각 그래도 많이 찍고 있는데 못 올려가지고 좀 사진 요즘 되게 많이 찍거든요? 촬영장에서? 아, 포토북 얘기해달라고? 포토북 일본에서 찍었죠. 일본에서 찍었고, 아, 근데 포토북 이번에 너무 아쉬워요. 저는 너무 잘 나오고, 천영상 작가님이랑도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그냥 아무 걱정 없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아마 공연, 뭐 했었는데? 뭐 하고, 일본에서 팬미팅이었나? 팬미팅하고 찍었나, 팬사인회하고 찍었나, 그거까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일본 간 김에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포토북을 너무 새벽부터 찍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밤에 잠드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잘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 6시간, 7시간 잘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잠드는 걸 못하니까, 잘못잔 거야. 그래서 이제 촬영 때 이제 이동하면서 이동 시간이 또꽤 있었어요. 뭐 여기서 한 스팟 찍고 뭐 이동하는 데 30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동하는 순간마다 내가 잠이 든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촬영한다 그러면 아침 한 컷은 아침에 찍는 거는 거의 다 청순한 걸 찍어요. 약간 청순한 컨셉을 찍는데, 왜냐하면 청순한 컨셉은 조금 부어도 되거든요. 청순한 컨셉, 몰랐죠? 청순한 컨셉은 좀 부어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아침에 청순한 컨셉 찍고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멋있는 컨셉 찍어가지고 좀 붓기 쫙 빠지게 하는데 그날은 정말 계속 부어 있었던 거야. 계속 자다 일어났다 자다 일어났다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좀 텐션도 올라가야지 이제 좀 나도 기분 좋게 찍고 다들 좀 이렇게 텐션이 오르는데 나도 이제 자다 일어나니까 비몽사몽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서 좀 아쉬웠지. 아쉬웠지. 그리고 요즘 붓기빠 빼는 법을 조금 찾았어. 그 메이크업 쌤이 그거 한번 붙여보라고 하셨거든요. 뭐그 이게 뭐지? 이렇게 뭐 붙이는 건데 안에 뭐 구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여기 귀 여기랑 여기 붙이면 붓기 좀 빠진다 그래서 붙여보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침은 아니야. 근데 동그란 구슬 같은 게 있어. 지압 스티커가 맞는 것 같아. 귀 지압 스티커 같은 거. 그리고 어제 그거 샀어요, 어제.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마사지 기계. 제가 마사지 기계 안살줄 알았는데 샀어. 요즘 되게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별로 안 아프던데? 시원하던데? 붓기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유산소가 최고야. 하지만 유산소 하기가 너무 싫죠? 유산소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 유산소 너무 힘들어, 유산소. 오히려 막 근력 운동 같은 거는 에휴 하겠는데 유산소는 지루하고 그래서 너무 싫어. 근데 그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안 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걸 하는 게더 어려운 거? 하고 싶은 걸안 하는 것보다 얘가 뭔 소리야? 하고 싶은 걸안 하는 것보다 안 하고 싶은 걸 하는 게더 어렵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된다고? 그 아무 생각 없이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공부하라고 자극 좀 해줘. 아니, 그 모티베이션 좀 해줘. 모티베이션? 그래서 일하기가 싫어. 그지? 일하기 싫지. 엥? 인혁 언더바 비비님 오셨다. 맨날 촬영장에서만 보다가 쑥스러운 뒤. 오늘 촬영 쉬는 날이라 아니 이게 약간 뭔가 쑥스럽다? 그지? 드리블. 뭐 했다고? 나못 찾겠어. 뭐 있는지. 아, 4.9점 줄게요. 그의 얼굴에 5점은 없으니까. 아, 뭔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저런 드립에는? 근데 요즘 또막 드라마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막 쇼츠에 무대 영상도 많이 뜬단 말이야. 근데 요즘 또막 앨범 내고 싶기도 하고. 맞아, 빨리 앨범 내고 싶죠, 저도. 아, 헬로. 아니, 그 감독님이 그거 찍을 때 이제 뭔가 승희랑 챌린지 같은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챌린지 준비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뭐 그래서 뭐 하지 하고 있다가 그때가 딱 진짜 헬로 나왔을 때였나? 그래서 그냥 기왕 하는 거네 걸로 해 해가지고,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나? 해가지고 했는데, 뭐 헬로로 했죠. 나도 사실 다른 걸로 하고 싶었어. 다른 걸로 하고 싶었는데 진짜 막상 할 것도 없었고. 앞 광고했다고요? 근데 앞 광고라고 하기에는 지금 1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1년이 가까이 돼가 지금 앨범 나온 지 1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막 2010년대 막 이랬는데, 늦광고. 맞아, 벌써 1년이야. 시간이 너무 빠르다. 라이커 무비가 몇 월이었지? 4월이었네. 근데, 응? 왜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갔지? 저의 시간이 얼마 안 갔네? 시간이 얼마 안 갔어? 난, 라이크 무비도 한 반년 된거 같았는데. 진짜 한 반년 된거 같은데, 4월밖에 안 됐구나. 재찬이 무대 언제 볼수 있나요? 빨리 가야지. 빨리 와야죠.
맞아, 나 프로필 사진 찍어보고 싶어. 약간 그 프로필 사진. 그리고 사실 지금 네이버에 있는 이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이 아니어가지고 막 내 마음에 100% 든 사진이 아니야. 근데 또 기사나 이런 데는 이 프로필로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번 찍어보고 싶다, 진짜. 찍으면 공유해 줄게요. 진짜 다음 달에 시간 날 때 한번 찍자고 해볼까? 이번 달은 좀 늦은 것 같고. 아, 맞아. 근데 머리가. 아, 근데 또 막상 또 프로필 찍으면 머리 자르고 찍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지? 지금은 좀 많이 길어가지고. 적당히 좀 자르고 찍을까? 아, 근데 지금 머리로. 이게 사실 많이 길어요. 이렇게 내리면 입술까지 다, 얘가. 진짜 머리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입술을 치고 지나가. 집에서 머리 찔리는 거 싫으면 막 그 집게로 이렇게 찝고 있어. 이렇게 넘겨가지고. 아, 근데 이제 살짝 그 눈 찔리는 존을 탈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거 저녁 먹고. 지금 땀 났어. 여기 더워가지고.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전 갈게요. 안녕. 또 금방 올게.